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전주의 물갈비. 전주에 갔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DM으로 물갈비가 맛있어요. 도로시 물갈비가 맛있어요. 꼭 먹어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숙소 근처인 한옥마을에 그냥 한옥마을 물갈비. 이렇게 쳐갖고 나름 평이 좋길래 가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여기 중국 당면은 제가 넣은 거고요. 바노이고요. 제가 준비한 거.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쌈무, 여기 쌈자, 마늘, 같이 들어있던 청양고추 썰어왔고요. 그리고 김치. 이거는 히비스커스차입니다. 이거 한옥마을 돌아다니다가 그 슬러시 산 건데, 통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쁘고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안 버리고 갖고 왔어요. 더 쓸라고. 오리. 여기는 밥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 물갈비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이거 맛있는 녀석들에서 봤거든요. 콩나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잡아야 되죠? 갈비. 약간 물제육? 물제육? 중국 당면 넣었어요. 콩나물. 청양고추 2개, 마늘에 쌈자. 국물도 이렇게 싹이 타서 안주를 좋겠어요. 다음은 방울에다가 콩나물 좀 얹고 청양고추 이렇게만. 아유, 기대된다. 맛있다. 되게 맛있는 물갈비 대박 이 정도는 잘 모르겠고 약간 제육이 물 많은 제육? 근데 굉장히 이집 자체가 양념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제육. 아, 너무 좋다.
밥에다가. 이렇게 하나 얹고. 다 좋다. 김치. 저 이렇게 크게 들어있는 파도 좋아해요. 청양고추 몇 개 이렇게 넣어서 콩나물이랑 국물이랑 이랑 이렇게 얍. 반을 약간 적셔 놓을게요. 이게 어차피 쌀국수 면이니까 반오이만도 먹어보고 싶어요. 이야. 어때요? 반우이만
쌈쌈할 때가 더 맛있어요. 중국 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념을 원래 되게 세게 하시나 봐요. 이렇게 육수가 풀렸는데도 하나도 싱겁지 않아요. 대신 싸지도 않아요. 지금 제 입맛은 다 다르죠. 이렇게. 뼈 붙은 고기 손으로 뜯어야죠. 와, 이 오돌뼈는 먹다 이빨 부러지겠다. 와. 역시 뼈에 붙은 고기. 하이라이트 왕고기. 초점 잡았나? 왕고기. 너무 잘 먹었어요. 와, 물갈비. 사실 되게 어떤 걸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먹고 알았습니다. 물이 있는 맛있는 제육볶음, 제육갈비. 예. 물이 육수가 들어간데도 전혀 싱겁지 않았고요. 약간 여기 이쪽 식당이 전라도네. 그러니까 손맛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고기 양념이 기본적으로 맛있었어요. 콩나물이 정말 이만큼 들어있었는데, 콩나물이 잘할 것 같습니다. 콩나물 약간 낚일게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 곳은 1인분에 10,000원이었어요. 관광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되게 대단한 한옥마을 관광지인데, 1인분에 10,000원. 그래서 저는 총 3인분 사왔고요. 그러니까 2인분 정도 더러우고, 1인분은 신랑.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주 사랑해요.